어떻게 해야 돼? 아, 너무 고민. 다음 질문. 원래 저는 좀 귀여운 편이라서 당연히 정기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티즐리 분들. 티빙 오리지널 괴이에서 이수진 역할 맡은 신현빈입니다. 오늘 이렇게 덕질 터뷰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미술 이론과로 지원합니다. 연기과를 갔다면 너무 많은 과제와 이런 것들 속에서 계속 버틸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똑같이 선택할 것 같아요. 한말 사투리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실제와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일종의 정답 같은 길이 있다 보니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먹는 건 사실 뭐 각자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MBTI ENFJ 락 페스티벌을 가겠죠? 퀼트랑 뜨개질은 사실 쉬는 날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저 락 페스티벌을 가는 게 저는 사실 밀떡인데 요즘은 쌀떡도 좀 맛있는 것 같긴 하고 떡볶이 떡 밀떡이요 밀떡으로 헬스 시키려고 이런 거 넣으시는 겁니다 제 선택은 눈으로 할게요. 다음 질문. 농사는 저도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고추 따기에 소질이 있다는 건 그날 처음 알아가지고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저의 면이니까 그걸 선택을 할게요. 약간 재능을 찾은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최애 티빙 콘텐츠는 괴이가 괴이 제작기도 굉장히 티빙에서 또 보실 수 있는 많은 작품들이 있죠. 저 너를 닮은 사람도 있고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 2 또 준비되어 있고 저희 또 떴수다라고 생각해서 다 뒤에 태워버릴까요? 어렵다. 그런 거 약간 방탈출 좋아해가지고 여고추리반 시즌 2에 뭐 보건 선생님이 장겨울 선생님이라고 뭐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연락 오는 건가? 뭐 이런 얘기 했었다고 이수진이라는 역할이고요. 보고학자고 전문적으로는 이제 문양을 해독하는 그렇죠. 약간 이렇게 문양 있는 옷 입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잃고 남편하고 지금 떨어져서 살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원래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진양군에서 벌어지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과 저주들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또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도경이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극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서로 뭔가 관계성이 괜찮네. 생기는데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아, 당연히 정기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주로 선택하겠습니다. 사실은 용주랑 있어야지 까마귀를 다 때려잡을 것 같아서 낭성으로 확장된 총담관 낭종을 절제하고 루앙화이 담관 공장 문합 수술을 통해 담도를 재건해 줄 겁니다. 마음. 아, 둘 다 너무 어려운데. 사실 이과 쪽 공부를 하는 거는 너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차라리 수진이처럼 고고학 쪽을 공부하는 게 낫겠지만 수진이는 티베더도 잘하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득해지네요. 눈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저희 드라마를 봤을 때는 저는 주로 눈으로 말해요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몸으로 했으면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의 본격 덕질 인터뷰 함께 하셨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저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매일매일 즐거운 하루 그리고 그 속에 괴이가 함께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